미에나예요. 오늘은 겟레디윗미 영상인데요. 사바나도 제가 이번에 얼태기가 제대로 와버린 거예요. 뭘 해도 마음에 안 들고 사진도 찍기 싫고 좀 다 마음에 안 드는? 제가 결혼식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저희 영혼의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관리를 해가지고 예뻐 보이게 딱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신혼여행 딱 가면서 잘 먹고 이제 즐기고 하면서 좀 나태해지고 거기다가 제가 알러지가 올라와서 한동안 화장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살도 찌고 화장도 잘 못하고 하니까 뭔가 이 텐션이 싹 떨어지면서 얼태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바나들이랑 같이 좀 텐션을 확 끌어올려가지고 저의 이 화장 스킬들을 다 팍팍팍 담아서 좀 공들여서 힙한 느낌의 얼태기 극복 메이크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시작해볼까요? 스킨푸드의 에어컨 포어 펩타이드 패드 요거 사용해줄게요. 요거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패드인데 스킨푸드 솜이 엄청 부드럽잖아요. 순면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요즘에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좀 최대한 부드러운 제품 사용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얘가 모공을 좀 쫀쫀하게 만들어준 제품이어가지고 요즘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관리용으로도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벌써 거의 다 썼어요. 다음은 프리메라의 유스 레디언스 비타 티놀 세럼 요거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제가 프리메라 기초가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제가 태국 갔다 오고 얼굴이 좀 많이 칙칙해져가지고 비타민 기능 있는 거 바르고 싶어가지고 어제부터 사용해보고 있는 기초입니다. 근데 첫날 사용감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수분감도 잘 느껴지고 약간 에멀전 느낌이 드는 세럼이어가지고 베이스 잘 먹는 그런 제형이에요. 다음으로는 라네제 워터뱅크 블루 히알루론 크림 요거 사용해줄게요. 유수분 밸런스 잘 맞춰주는 좀 부드러운 크림으로 베이스 잘 먹게 기초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진짜 이 아토피 알러지 때문에 눈가가 한동안 너무 예민하니까 이제 눈화장을 제대로 못하고 화장을 평소보다 열심히 하는 날이 적어지면서 더 얼태기가 온 것 같아요. 그 다음 선크림은 셀퓨전시의 레이저 선스크림 100 요거 사용해줄게요. 그래서 저 오늘 아까 뿌리 염색도 오랜만에 하고 왔어요. 염색도 안 한 지 3개월이 넘었더라고요. 이만큼이나 자라했길래 아 이것 때문에 좀 칙칙해 보이나 하고 바로 뿌리 염색하고 왔어요. 사브나드. 그리고 오늘은 제가 요즘에 또 새로 사용해보고 싶은 제품들 또 그러면 또 텐션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나저나 오늘 기초 상태가 진짜 베이스 메이크업 딱 잘 먹을 속촉촉 딱 쫀쫀한 그 상태여가지고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으로는 또 얼태기 극복을 위해서는 피부, 건강, 컨디션 다 중요하잖아요. 저의 피수템, 저의 꾸준템, 바이탈뷰티 슈퍼콜라겐 요거 먹어주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진짜 제가 영상에서 너무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제 찐템인 거 이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번에 우리 사바나들 덕분에 제가 이 제품 라이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이어가지고 영업력 풀 충전해가지고 갈 예정이거든요. 이번 라이브에 진짜 역대급 혜택 많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사바나들 6월 19일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슈퍼콜라겐 에센스는 제가 진짜 N년차 N박스째 재구매하면서 먹어본 제품으로서 정말 이만한 콜라겐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만족하면서 먹고 있는 제품이에요.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의 속건조, 전신의 피부 관리까지 같이 해주는 제품에 피부에 좋은 성분들이 진짜 꽉꽉 담아져 있는 콜라겐 제품이어가지고 먹으면 먹을수록, 매일 챙겨 먹으면 챙겨 먹을수록 만족감을 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진짜 이거는 이제 말하면 입 아플 정도지만 실제로 21가지 피부 개선 지표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진짜 믿고 먹으셔도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자, 사바나드 얼태기 극복을 위해서는, 피부 컨디션을 위해서는 콜라겐 필수입니다. 특히 이제 여름 되고 나면은 노출되는 부분도 많고 자외선 노출도 많잖아요. 그래서 전신 피부 관리가 고민이신 분들도 특히나 많을 텐데 요럴 때 같이 관리해주면 좋은 제품이어가지고 요런 고민 있으신 분들도 같이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청포도 맛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나서 진짜 그 콜라겐 특유의 비린맛 있죠? 그게 진짜 거의 싹 사라져가지고 진짜 상큼 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름철에 물이나 탄산수 있죠? 거기에 타가지고 얼음 동동 띄워서 마셔도 맛있어요. 약간 당 떨어질 때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빨리 먹을게요. 그 청포도
파도 사탕 맛 아시죠? 그 맛 상상하시면 딱 그 맛이에요. 그 우리 사바나드 이번에 아모레 세이 페스타 돌아온 거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 아세페를 맞이해가지고 최다 할인에 아세페 기념으로 아세페 기간 동안 판매되는 전용 키트랑 전용 디자인에 추가 오이분 증정 그리고 슈퍼콜라겐 구미까지 증정되는 아주 풍성한 기획 세트 난리 나는 혜택 또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슈퍼콜라겐을 쟁여두고 싶었던 우리 사바나들은 이번 세일 기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슈퍼콜라겐 구미는 진짜 따로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맛있더라고요. 요 아세페 전용 키트에 요 구미도 들어있으니까 이거랑 같이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혜택과 상세하게 아주 싹싹 정리해두도록 할 테니까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 그나저나 이 아세페 시작하면은 쟁여둘 게 너무 많은데 장바구니 어떡하죠? 저 요 슈퍼콜라겐도 쟁여야 되고 라네즈랑 헤라 블랙쿠션도 쟁여야 되고 프리메라 키초도 쟁여야 되고 에뛰드 마스카라도 쟁여야 되고 하, 제가 아몰에서 좋아하는 제품이 너무 많은데 다음은 또 제가 궁금해가지고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네이밍의 레이어드 매트핏 쿠션 21Y 요거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원래 제가 이거 23호 구매했었다가 제가 이제 톤업 요거 사용하고 나서 21호 사용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21호로 구매했어요. 얼태기가 오고 나니까 좀 피부가 화사해야 좀 더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요렇게 약간 반톤 정도 화사해지는 컬러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매트하고 엄청 뽀송하게 발리는 그런 쿠션이에요. 근데 커버력이 어느 정도 있어. 얘는 약간 라네즈 네오 쿠션 좋아하는 분들도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제형이 보송하게 쌓이는 제형이거든요. 그리고 쌓으면 쌓아줄수록 커버력이 좀 높아지는. 대신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두껍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제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발라보면은 되게 얇게 발리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소량으로 쌓아줘야 예쁘게 표현되는 그런 쿠션이에요. 되게 독특한 게 바를 때는 수분감이 거의 안 느껴지게 그냥 착착 이렇게 쌓이는 느낌이어가지고 얘가 밀착이 잘 되고 있는 건가 싶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손 눌러보면은 밀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피부에 되게 뽀송뽀송하게 싹 고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름에 쓰기 좋은 매트 쿠션. 발릴 때 약간 포슬포슬하게 싹싹 쌓이는 제형이어가지고 진짜 소량으로도 충분해가지고 이거 되게 오래 쓸 것 같은데요? 얘는 제가 최근에 사용해봤던 매트 쿠션 중에 가장 매트파예요. 정말 뽀송해. 요거 제가 사용해보고 지속력 좋을 것 같은데 후기 한번 더 남겨보도록 할게요. 지속력이랑 조금 더 촉촉하게 기초했을 때 비교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날씨가 좀 덥다고 해가지고 좀 기초를 얇게 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만 발랐는데도 커버력 되게 좋다. 그쵸? 쿠션 첫 사용감은 만족스러워요. 여름에 쓰면 좋을 것 같아. 아주 오늘 매끈하고 뽀해 보이는데요. 파우더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눈썹만 한번 이렇게 잡아주는 정도만 살짝 해줄게요. 라네즈 파우더 눈썹만. 그 다음 쉐딩은 페리페라 V 쉐딩 그레이 슈쿨 요거 사용해줄게요. 쉐딩을 아주 열심히 해줄 예정입니다. 이때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쉐딩을 좀 넓게 하잖아요. 범위를 넓게 하면은 얼굴이 좀 칙칙해 보이고 탁해 보이고 좀 텁텁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좀 세밀하게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포인트 쉐딩들 요런 코끝들 있죠. 코끝을 V로 이렇게 모여 보이도록 이렇게 잡아주고 이목구비가 좀 뚜렷해 보여야 예쁘잖아요. 싹 모일 수 있게끔 이 미간 부분 눈썹 시작점 잡아주고 코 벽은 최대한 소량으로 남은 여분으로 좀 지나가듯이 살짝만 해줄게요. 이 코 벽이 너무 많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이 텁텁해 보이고 좀 칙칙해 보일 수가 있어요. 얼굴이 안 예뻐 보일 수 있단 말이야. 분위기 있어야 되는 부분은 분위기 있게 좀 맑아 보이면 예쁜 부분은 맑아 보이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얼굴 외곽도 그 다음에 애교살 쉐딩을 넣어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애교살 메이크업이 윤곽을 가장 선명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애교살이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건 아니에요. 애교살이 좀 효과적인 얼굴은 저처럼 중안부가 좀 긴 얼굴이라든지 좀 볼을 좁아 보이게 만들고 싶다. 하관을 좀 올리고 싶다. 눈이 좀 들어가 있는 눈들 그리고 좀 다크서클이 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효과적인 것 같아요. 다음 눈썹을 그려줄 건데 오늘은 먼저 브로우 카라를 해줄게요. 에뛰드의 드로잉 아이즈 컬러링 브라우 카라 초코 브라운 요거 샀거든요. 일단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베이스 좀 뭉친 부분들 한번 이렇게 이거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해서 구매해봤거든요. 초코 브라운이 생각보다 좀 밝다. 그쵸?
저는 조금 더 짙을 줄 알았는데 약간 눈썹 밝혀주기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눈썹 오늘은 결을 살려준 다음에 빈 곳만 채워서 그려줄게요. 내 눈썹이 좀 원래 예뻐 이런 느낌이 좀 나야 저는 좀 그 분위기가 예뻐 보여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나 오늘 분위기 있고 싶어 할 때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브로우 펜슬은 에뛰드의 베어 엣지 슬림 브로우 펜슬 다크 브라운 컬러 사용해줄게요. 이 얼태기가 오는 시즌에는 좀 칙칙해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이. 눈썹이 또 너무 진해지면 눈이 작아 보이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눈썹이 너무 진해지지 않게 손에 힘을 빼고 빈 곳 위주로.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앞머리 부분이 경계가 자연스러우려면 파우더 처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최대한 뽀송하게 눈썹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뷰러 해줄게요. 오늘 뷰러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확실히 살이 쪘냐 안 쪘냐도 중요한 것 같아. 그 다음 섀도우는 클리오의 쉐이드 앤 섀도우 팔레트 스쿱 오브 쉐이드 이거 사용해줄 거예요. 이거 사용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바로 구매했잖아요. 좀 뮤트톤과 봄 라이트 그리고 옆쿨이신 분들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 좀 너무 딥하지 않으면서 부드러운 음영 넣어주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 브라운 톤이 너무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 구매했잖아요. 저는 오늘 칙칙하고 텁텁하진 않은데 또 음영감은 충분히 느껴졌으면 좋겠어가지고 베이스로 일단 이 베이지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먼저 얘로 한 톤 싹싹싹싹 언더까지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여기에 펄감이 살짝 있는 핑크톤이 있어요. 중간톤의 밝은 핑크톤. 조금 더 좁은 범위로 쌍꺼풀 라인 근처로 한번 이렇게 넣어줄게요. 핑크톤의 혈색감도 좀 느껴지도록 언더에도 좀 전체적으로 넣어줄게요. 딱 이 정도만 베이스 넣어줄게요. 좀 메이크업 할 때 텁텁해진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베이스 컬러를 너무 많이 하게 돼도 또 텁텁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원하는 톤을 한두 번 정도만 싹싹싹 깔아주고 베이스 톤을 넘어가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예쁘다고 했던 요 브라운 톤 있죠? 이거 모양 망가지기 너무 아깝다. 귀엽죠? 쌍꺼풀 라인 안쪽에만 살짝 음영 넣어줄게요. 굳이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언더에 속눈썹 라인 있죠? 음영감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톤으로 애교살 아래 경계 부분 있죠? 요런 부분들까지 같이 톤을 좀 연결해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 붓펜 라인으로 속눈썹 사이사이 꼼꼼하게 싹 메워준 다음에 꼬리 살짝 빼줄게요. 평소보다 좀 얼굴이 밍밍해 보이고 좀 덜 뚜렷해 보인다 할 때는 펜슬보다는 붓펜으로 좀 또렷하게 잡아주는 게 이목구비가 조금 더 또렷해 보이거든요. 펜슬은 좀 부드러운 느낌이라면 붓펜은 좀 또렷하게 싹 잡아주기 때문에 속눈썹 사이사이만 붓펜으로 좀 채워줘도 또렷하고 선명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때 이 속눈썹 경계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안 예뻐 보이거든요. 속눈썹 털 사이사이만 메워주는 느낌으로 요거는 제가 따로 영상 제작해둔 거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속눈썹이 뿌리가 진해 보이는 느낌으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진짜 딱 안에만 싹 채워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꼬리를 이걸 아예 이렇게 막아버리면 안 돼요. 끝에 살짝 열어줘야 돼. 이 끝까지 꼭 채우면 안 되고 여기서는 이제 일자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눈이 좀 트여 보이고 열리거든요. 이렇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끝에가 좀 열리게 내려가야 돼. 그 다음에 팔레트의 가장 짙은 컬러를 이용해가지고 라인 위에 음영을 넣어줄 건데 라인 아래 말고 위쪽으로만 경계 부분만 살짝 자연스러워질 정도로만 좀 시원해 보이고 트여 보이면서 텁텁해지지 않게끔 위쪽으로만 넣어줄게요. 이 팔레트는 짙은 컬러도 엄청 진하게 나오는 팔레트가 아니네요. 맑은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좋아할 만한 팔레트예요. 다음 마스카라는 에뛰드의 컬픽스 마스카라 블랙 컬러. 오늘은 마스카라 발라주고 뭉쳐줄게요. 좀 깔끔하고 트여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먼저 1차로 해준 다음에 얼태기에 또 속눈썹 붙여줘야죠. 이거 와이츄 아이래쉬거든요. 여기서 11mm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속눈썹 풀 사용할 때 검은색 말고 흰 색깔 써요. 검은 색깔은 잘못 붙였을 때 좀 텁텁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래쉬 붙일 때 나는 진짜 가닥가닥 다 공들여가지고 모양을 맞추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처럼 다 된 상태에서 한두 가닥씩 중간에 추가해 주시는 거 좋아요. 그리고 마스카라 전에 속눈썹 붙여줘도 지속력도 좋고 좋은데 포인트 래쉬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스카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이렇게 붙이면 오히려 빈 공간들이 정확하게 더 잘 보여가지고 내가 딱 붙이고 싶은 부분에 정확하게 붙이기 좋아요. 좀 예뻐 보이고 싶은 날에는 속눈썹만한 게 또 없단 말이야. 너무 많이 붙이지 말고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씩만 붙여줄게요. 제가 이쪽 뒤쪽이 속눈썹이 조금 더 숱이 많아가지고 딱 세 개만 붙여줄게요. 여기 다섯 개, 여기 세 개. 속눈썹 숱에 맞춰가지고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속눈썹 해주시고 나서 언더 조금 더 여기에 핑크 컬러 있죠? 중간 톤의 핑크 컬러로 뒷부분에 먼저 조금 더 톤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가장 짙은 컬러로 언더 뒷부분 속눈썹 쪽에 살짝 삼각존 음영 넣어서 뒤트임 살짝만 해줄게요. 여기가 또 너무 짙어지게 되면은 칙칙해 보일 수 있거든요. 살짝만 음영감으로 표현해 줄게요. 그 다음 애교살은 3CE 글로우빔 하이라이터 테이커 모먼트 요거 사용해 줄게요. 피치 핑크 느낌이 도는 느낌이어가지고 애교살에 발랐을 때 너무 밝지도 않고 또 너무 칙칙하지도 않게 혈색감을 같이 올려주는 그런 컬러거든요. 올렸을 때 되게 은은해서 예뻐요. 얘가 하이라이터인데 젤리 타입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발색도 잘 되고 영역 잡기도 되게 쉬워요. 이거 한 3년 전? 제 1년 동안 가장 잘 쓴 템으로 소개해드렸던 제품. 한동안 안 썼다가 요번에 샵에 갔는데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쓰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다시 샀잖아. 저는 삼각존을 음영으로 너무 진하게 넣는 것보다 이 뒷부분까지 살짝 이렇게 풀어줘가지고 영역을 나눠줘요. 내가 삼각존 음영을 진하게 안 했는데도 거기까지 애교살이 좀 연결된 느낌으로 뒤트임이 되거든요. 근데 애교살 컬러 진짜 예쁘죠? 오랜만에 쓰니까 또 너무 예쁜 거야. 그리고 눈 앞머리를 이렇게 탁 잡아줘야지 코랑 눈의 경계가 확 나눠지면서 이목구비가 또 한번 싹 잡히거든요. 앞머리 부분을 살짝 밝혀주세요. 코끝에도 이렇게 진주 한번 박아줄게요. 그다음에 사실 제가 립까지 발랐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나가버린 거예요. 다시 하이라이터부터. 팔레트에 이 하이라이터 있죠? 이게 컬러가 약간 화사하면서 샴페인빛도 나면서 예쁘더라고요. 얘로 턱끝, 코끝, 콧대 이렇게 하이라이터 넣어줄게요. 44번아들, 저는 이걸 이미 넣었답니다. 그 다음 노베브 컨투어 듀얼 립 펜슬 브릭 베이지 컬러로 입술 라인 먼저 오버립으로 아랫라인 위주로. 그 다음 립은 웨이크메이크의 듀이젤 글로우 틴트 피그 필링 컬러. 이게 컬러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보자마자 바로 사왔잖아요. 모브빛 핑크톤 컬러예요. 근데 얘가 착색은 살짝 브라운빛이 돌아가지고 처음 발랐을 때보단 살짝 톤 다운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차분한 느낌과 고급스러운 느낌이 같이 도는 그런 중간톤 MABB 컬러거든요. 이렇게 먼저 발라준 다음에 좀 이렇게 번지는 느낌. 번지는 느낌으로 딱 했을 때 분위기가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쿠션으로 살짝 경계가 더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쿠션 퍼프를 한번 살짝 눌러준 다음에 이거 하실 때는 이 퍼프 부분을 좀 나눠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수정용 부분이랑 아침에 베이스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려줄게요. 아래 입술이랑 안쪽 위주로. 이런 느낌. 그 다음 블러셔는 이 팔레트에서 핑크 2대 베이지 1 비율로 요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믹스해 줄 건데 요렇게 먼저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앞볼 위주로 립이랑 잘 어울린다. 좀 뽀용뽀용하게 해줄게요. 어떤가요? 좀 오늘 이목구비가 전체적으로 좀 더 큼직큼직하고 시원시원하고 예뻐 보이나요? 헤어는 오전에 뿌리 염색을 하고 와가지고 가볍게 드라이가 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앞머리만 살짝 정돈해가지고 마무리하고 오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준비를 끝낸 것 같고요. 그냥 가르마만 살짝 옆으로 넘겨줬어요. 헤어가 좀 질린다 할 때 이렇게 가르마만 바꿔줘도 조금 더 화려해 보이고 좀 더 분위기 있어 보이는 느낌. 요 있던 머리를 반대로 이렇게 몇 가닥만 넘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약간 이런 좀 프린팅 되어 있는 티셔츠가 유행이잖아요. 티셔츠에 진주 목걸이 조그맣게 딱 해주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얼태기가 온 날 공들여서 하는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하고 외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저랑 이렇게 수다수다 떨면서 같이 준비해줘서 항상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또 보고 싶은 영상, 궁금한 영상 있으실 때도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예쁜 나를 찾는 시간 예나였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